고추나 열무나 상추 같은 경우 보면 원액을 뿌리면 잎이 말라서 죽는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질산리포터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바닷물을 집에서 만드는 방법 알아봤죠? 근데 그 바닷물을 그 원액 그대로 작물한테 뿌리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닷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희석을 해야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자료에 출처는 인터넷 링크는 영상의 설명란에 추가해 두겠습니다. 링크 참고하시고요. 이 자료는 제가 정리를 해 놓은 자료인데요. 한번 보시면 작물별로 바닷물을 어느 정도 농도로 희석을 해야 안전한지 바닷물의 희석 배수가 나와 있죠. 이 안에 있는 숫자는 어떤 배수로 희석을 했을 때 작물별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그걸 실험을 해 놓은 데이터고요. 0일 때는 피해가 없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9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잎이 말라 죽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바닷물을 원액 그대로 뿌려도 크게 피해가 없죠. 그런데 고추나 열무나 상추 같은 경우 보면 원액을 뿌리면 잎이 말라서 죽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작물이 몇 가지 더 추가된 자료로 보겠습니다. 오이나 포도 같은 작물은 바닷물 희석 배수에 훨씬 예민하네요. 오이 포도 같은 경우는 안전하려면 100백으로 타야 되겠네요. 100백으로 희석을 하시면 거의 모든 작물에 문제가 없죠. 20리터에 100백이면 얼마 정도입니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요. 20리터에 10백이면 얼마일까요? 2리터를 타면 10백이죠. 그러니까 100백은 이것의 10분의 1을 타야 되겠죠. 2리터에 10분의 1이니까요. 200ml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모든 작물에 바닷물을 뿌릴 때 안전한 희석 비율은 20리터 말통에 200ml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쉽게 기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면요. 연면시비 할때 기준입니다. 연면시비 할때 기준이기 때문에 관주를 할 때는 조금 더 진하게 관주를 하셔도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거자료 잠깐 보면요.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거고요. 바닷물을 농업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자료입니다. 바닷물에는 여러 가지 무기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각종 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병해충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바닷물은 염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농도를 높게 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닷물 적절히 사용하셔서 건강한 텃밭 농사 지으시기 바랍니다.